재판국 보고에서 재판국 보고 하시죠. 통합측 일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예, 이해총회 재판국장 동부산로의 권 목사입니다. 제 102회기 총회 재판국 심리 사건 및 판결 보고를 총회 재판국 102회 서기 우리 김영범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백유의 종회재판부 서기 김영범 목사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36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종회재판부 회의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참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부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수임사건이 17건, 상설이 17건, 총 34건이 4건을 재판했습니다. 이건 봐도 안 될까요? 하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임사건 1, 사건명 서울 북로에 최문수 씨의 서울 북로에 김석진 씨에 대한 소원, 판결 주문, 소원인 최문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소원인이 소원을 취하하였다. 예. 예.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소원을 취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락으로 하면 됩니까? 받기로 동의 제청해야 되죠? 예.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옥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두 번째, 서울 북로에 꿈이 있는 교회 강정숙 씨의 서울 북로에 정의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판결 주문, 상소인 강정숙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상소인이 상소를 취하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고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세 번째, 서울 북로의 최문수 씨의 서울 북로의 정희진 씨에 대한 소원. 판결 주문, 소원인 최문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소원인이 소원을 취하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고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기각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 북로에 강민석 씨 외 2인의 서울 북로회장에 대한 소원. 판결 주문, 소원인 정상규 씨의 위임 목사 해지, 강인석 씨의 무기 정직, 손희만 씨의 면직을 원인 무효로 한다. 이후 소원인 정상규 씨에 대하여 해노회가 정치 제17장 제5조를 근거로 위임 목사를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 해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치리한 것은 위법하다. 소원 기일 도과 여부는 기소장 발소 후가 아닌 판결로 10일이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답은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예, 면직을 원인 무효한다. 다섯 번째, 남울산로의 남송현 씨의 남울산로의 배정호 씨에 대한 소원. 주문, 소원인 남송현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분쟁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소원이니 소원을 취하하였다. 동의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가분 있습니다. 좋으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재판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크게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합니다. 여섯 번째, 서울 한동로의 김순명 씨의 서울 수림교회 최참도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 김순명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상소인이 상설 사건 접수 비용을 납부키로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상소인이 상소를 취하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의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가보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예, 기각되었습니다. 예. 일곱 번째, 중전주노회 김준경 씨의 중전주노회 전주 동북교회 김남기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 주문 1. 상소인 김준경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쌍방이 합의하였으므로 김준경 씨는 원상회복하여 주고 2명을 청원하시 중전주 노회는 이를 허락하라. 이후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 합의서 청구가 이루어져 상소인이 상소를 취하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예. 동의 제청 있습니다. 가보 묻습니다. 좋으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용천노의 하우용 씨의 용천노의 진석재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 하우용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 상소인이 상소를 취하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보 묻습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 많습니다. 대부분 기각. 아홉 번째, 서울 강남로의 강남교회 양창모 씨의 강남교회 최동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 양창모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원심치리회의 판결이 정당하다. 상소인의 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었습니다. 재청합니다. 좋으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있으십니까? 예, 통과됐습니다. 열 번째, 구민호의 구미신평교회 정은양 씨의 구미신평교회 이광수 씨에 대한 상소. 주문, 상소인 정은양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원심치리회가 정은양 씨를 해벌하였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좋으면 이해하시고.